야, 내가 너희 믿고 트레이드 한번 하고 이제 피파 오늘 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자 일단은 탑 클래스. 야 이것도 야 이것도 현질이지 근데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저는 이제 탑 클래스도 현질 안 해버립니다. 오케이 저는 이것도 현질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들. 자 트레이드만 하고 바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피파 안 한다고 했어요 제가? 아 그래요? 나가 새끼야! 새끼가 그냥 말이 존나 많아 그냥 어? 그 이거 트레이드 하는 거 저거를 못 기다려가지고 피파 안 한다고 나가 이 쓰레기 새끼야 아우씨 넥슨 같은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어? 아 존나 열받아 버려 진짜로 어? 야 이거 혹시 누가 타클라스 하나 이거 선물해 줄 사람 있어요? 여러분들? 이거 타클라스 선물해 주시면 10,000원에 제가 다음 주에 키보드 오거든요. 바로 보낼게요. 제가 키보드 보낼 사람이 지금 저번에 영상 그 스탑 영상 그분하고 재근이 형하고 좀 막 보내야 되거든요. 저 혹시 하나 보내주실 분 있으세요? 예? 잠깐만 이거 정지영 아니야? 야 선물 좀 해봐. 키보드 드립니다. 기계식이에요.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. 이거 혹시 있으신가요? 아 저 이거 트레이드 좀 하려고요.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돈 남은 거 저 이거 쓰지 않아가지고 이거 트레이드 좀 하려고 박정무하고 이거 야 이거 누구 있냐? 이거 보내줄 사람 있으면 이거 없나요? 오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이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거 합니다. 오늘 컨텐츠 이제 피파는 거의 안 할 건데 이것만 합니다 여러분들. 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2강 이상 8명 좀 미리 좀 사놓을게요. 2강 이상 8명이야. 야 근데 오늘 충방난 좀 재밌었냐 여러분들? 어떠세요 여러분들? 저는 개인적으로 충방난 컨텐츠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. 가장 애착이 가고 예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진짜로. 예 아 재밌으셨다고요 고맙습니다. 자 이거 좀 보내줘봐. 야 너 진짜 보내냐? 야 너 진짜 보내냐? 자 이거 자 저 제가 본캐 트레이드 한번 해볼게요. 뭐라고 맥날이 뭐라고? 맥날 불고기가 뭐 리지님이라고요? 죄송해요. 어 씨발 좋댔다. 아 리지님 죄송해요. 아 저 순간 정재영하고 헷갈렸어요. 아 죄송해요. 아우 좋댔다 씨. 어 바로 보낸다 한 달 오케이. 자 바로 보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. 오케이 선물 왔어. 누구야? 누가 보냈어? 오 로제르메르님이 보냈네. 일주일이네? 아 이분은 일주일짜리 보냈기 때문에 상담원 키보드 드리겠습니다. 예. 야 그리고 보내지마. 야 보내지마. 농담이고 이분 보내드릴게요. 야 됐어. 야 됐어. 어 야 일주일짜리도 그냥 기계식 드릴게요. 필요할 때 주셨기 때문에. 야 보내지마 씨. 잠 가보겠습니다. 트레이드. 그리고 피파 팬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이번 주 여러분들 저 굴리트 7카 도전 가거든요. 그 7,500짜리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좀 사놨어요. 그걸로 굴리트 제가 7카 도전 다시 좀 가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사람 좀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굴리트보다 또 존나 큰 강화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제가 일요일은 정재영이나 창현이랑 좀 합방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바로 갈게요. 네. 자 트레이드 한번 조져보고 있습니다. 렛츠 고! 여보 야 나 8명 갈았어 씨발. 아 나 씨발 야 나 8명 갈았어. 와 나 뭐했냐 진짜. 아 야, 반니 갈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? 궁금하지 않아? 야, 반니 한번 갈아보자. 나는 반니 갈아버려. 왜냐면, 나는 왜 안 파냐면, 난 이미 팀을 맞춰서 나는 반니를 갈아버려. 존나 멋있지 않아, 여러분들? 존나 멋있지? 이게 피감이야. 나는 반니를 갈아버려, 진짜로. 자, 71억.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팔라고요? 아니, 돈 없어서 괜찮아요. 여러분, 이게 피감입니다.
와! 야, 지금까지 반이 간 BJ 없었지? 이게 비감이야. 뭐라고? 뭐 관계라고? 그래서 저희는 갑자기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일반 트레이드, 견습 트레이드로 돌려보려고. 갑자기 저희는 이게 좀, 아이고 수철이 오랜만이다, 조수철. 어? 야 잠깐만, 이거 얼마 전에 이거 부천 FC 만났던 사람 아니냐 이거? 이거 여자친구분 존나 예쁘던데? 어? 와 미쳤습니다. 저희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저희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박정무 이 개새끼야! 박정무 5카를 갈았더니 박정무 3카 씨발! 아씨. 아, 뭐라고? 리씨가 너한테 선물하고 있다고? 아니 왜 그러세요? 타클 보냈다고요? 와, 저랑 정재형이랑 비교하지 말아주세요. 와 고맙습니다 진짜.